청가문화산업대학교 가지고 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인 유튜브 정보 웹툰스쿨의 롱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롱터뷰 사상 최초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하는 롱터뷰. 그 첫 주인공은 매우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고요. 오늘 롱터뷰에는 홍란지 선생님이 안 계십니다. 팟캐스트만 들으시는 분들은 매우 아쉬우시겠지만 그 월요일 유튜브 라이브 하는 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롱터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홍란지 박사님은 쉬시고요. 제가 대신합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유튜브 채널에 오시면 직접 화면으로도 보실 수가 있고요. 부디 방송 사고가 없기를 빌면서 저의 근황을 말씀을 드리자면 잠시 후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저의 근황은 아니다. 오늘 귀한 분 오셨는데 근황이고 뭐가 없어. 내 근황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운동하고 다이어트하고 원고하고 그거밖에 없습니다. 아, 좋은 근황이 하나 있는데 좋은 근황 굉장히 신나고 좋은 근황이 하나 있는데 그 근황은 다음 팟캐스트 방송 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튜브 채널의 라이브 방에는 많은 분들께서 와 계시고요. 자, 오늘 이분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다들 이 시간에 딱 달려오신 거예요. 만화가로서 변호사를 눈앞에 두고 있으면 참 많은 것들이 궁금해집니다. 저에게 악플 단 그 사람들 어떻게 고소할까요? 고소하기 전에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누가 나보고 표절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피해갈까요? 내가 표절이 맞나요? 뭐 등등 되게 많습니다. 그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카더라로 가득한, 그죠? 카더라로 가득한 업계잖아요. 모르겠으면 단톡방에 물어보죠. 행아웃에 물어보거나. 그러나 여러분, 만화가가 만화가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된다? 둘 다 모른다. 내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지만 내가 물어본 상대방도 만화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정식으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변호사 25시라는 만화를 무려 13년째 거의 600회 넘게 연재하고 계시는 변호사계의 만화가, 만화가계의 변호사 이영욱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영욱입니다. 잘 지내셨죠? 네. 저희는 이렇게 무슨 일 있을 때만 뵙잖아요. 네. 하지만 알고 지낸 지는 꽤 됐습니다, 벌써.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주로 귀찮게 해드리는 역을 맡고 있죠. 아유, 감사하게 또 이렇게 저를 또 불러주셔서 항상. 솔직히 여쭤볼게요. 네. 제가 갑자기 페북이나 네. 메일 이런 걸로 네. 어떤 동료 만화가들의 고충을 네. 자문을 구하잖아요. 네. 솔직히 제가 그렇게 가끔씩 네. 그 내 동료 만화가가 이번에 뭐 때문에 뭐 소송에 걸릴 것 같은데 어쩌고 좀 이렇게 여쭤보면 네. 귀찮지 않으세요? 솔직히. 그 변호사는 이제 일이 생겨야 먹고 사는 게 또 직업이기 때문에 네네네. 그런 게 이제 뭐 귀찮지는 않은데 이종범 작가님도 질문하시니까 또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신경도 써야 되고 아, 그런 게 약간 좀 예, 예. 아, 그러니까 잘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신경은 쓰이죠 아무래도. 안 돼. 네. 제가 뭔가 부담을 드리고 있군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네. 매번 일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요분을 귀찮게 하면은 너무 실례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포획해서 네. 직접 물어볼 거 있으면 직접 물어봐. 나를 아. 통하지 말고 이런 느낌으로 모셔왔습니다. 본인도 또 신세지는 것 같고 하실 테니까 이렇게 중간 브로커도 상당히 고충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앞에 바로 이렇게 모셔왔어요. 자 오늘 그 최근 근황 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변호사는 어떻게 지냅니까 뭐, 보통? 변호사 항상 바쁘죠. 뭐 하나 사건 하나 하나 있을 때마다 네네. 일이 일비하고도 뭐 힘들고 판결이 나올 때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판결이 항상 마음대로 나오면 좋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고 네네네. 굉장히 또 이해할 수 없는 것도 나오고 아하. 그럴 때 괴롭고 변호사도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많다고 합니다. 네. 이걸 또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 들고 여러분들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이분 변호사 생활 우리 15년째입니다. 맞나요? 그렇죠. 제가 2005년부터. 그렇죠. 15년 차라고 그러죠. 15년 차. 네. 근데 그중에 13년째를 만화를 그리고 계세요. 근데 그 매주 사컷 하나라서 그렇게 뭐 부담스러운 건 아니고. 제가 보기에 네. 가장 위대한 건 네. 정기성인 것 같아요. 근데 불량보다. 제가 안 그리면 신문에 빵꾸가 나는데 어떻게 안 그립니까? 그거죠. 그겁니다. 내가 안 그리면 네이버 웹툰에 빵꾸가 나는데 어떻게. 이게 마찬가지죠. 네. 이분은 지금 600회가 넘은 만화를 그렸어요. 여러분 600회 13년 저보다 더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근데 변호사야. 근데 만화가야. 제가 오늘 그래서 이 이영욱 변호사님을 모신 이유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롱터뷰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 먼저 메일을 드렸죠. 저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네네네네네.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뭐 작가라고 할 수도 없고 해서 아이고. 이 롱터뷰를 제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빼시더라고요. 이정국 작가님께서도
아, 그 제 경력하고 또 네. 이력이 또 나름대로 되게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을 거다 분명히. 그럼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응한 거고. 네네. 너무 좀 그러니까 이해는 좀 해주시고요. 아 작가가 아닌데 왜 롱터뷰냐 뭐 이렇게. 어, 저는 하지 마라. 그런 좀 약간 그게 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네. 여러분 이거 듣는 팟캐스트 청취자분들, 유튜브 구독자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실까 모르겠어요. 일주일에 네 컷씩 13년 해봐. 그 했어. 근데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만화가란 말을 안 합니까? 근데 그런가요? 이제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디 만화 매체에 네. 정식으로 그렇죠, 그렇죠. 딱 뭐 해서 네. 막 불특정 다수에게 네. 보여줘야 작가지 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생활툰이잖아요. 아무래도 생활툰은 좀 이렇게 어, 지금 생활툰 무시하시나요? 아 이분이 또 이 부분이 약간 만화가적인 감성이 없구나. 이 만화가들 사이에서는 생활툰 그럼 왔답니다. 생활툰 아무나 못하죠. 왜냐? 생활툰의 핵심은 뭐죠? 지속성, 일관성, 꾸준함. 그건 조석 작가님 보세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천 회를 넘긴 생활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분을 작가로서 모셨고 작가인데 네. 변호사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분을 모신 이유를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겁니다. 아, 서경은님 종량호환이 뭐냐고요?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러우니까 누가 좀 쳐줘요 빨리. 나 부끄러워. 자 일단 내가 이분을 모신 이유는 메일이 이렇게 썼어요. 처음에 웹툰이 처음 시작됐을 때 네. 가장 강력했던 점은 문턱이 낮다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기존의 출판 만화에서는 화실을 통해서 오랫동안 달려내야 됐던 길이었기 때문에 만화가가 되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죠. 웹툰이 열리고 나서 나에게 재미있는 생각이 있어? 그러면 그냥 그래서 올릴 수 있게 됐죠. 즉 웹툰과 함께 모두가 만화가가 될 수 있었어요. 그렇죠. 선생님도 만화 그려서 발표를 하고 고지생도 만화 그려서 발표를 하고 네. 고지생툰 네. 경찰분도 발표를 하고 막 이랬어요. 저 같은 백수도 발표를 했고 그랬는데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웹툰의 문턱이 올라가면서 다시 옛날 출판 만화같이 웹툰의 문턱이 굉장히 올라가가지고 웹툰을 그리려고 하면 갖고 있는 직업부터 관두거나 네. 뭐 이렇게 좀 배수의 진을 쳐야지 뭔가 굉장히 각오를 강하게 먹어야지 웹툰을 그릴 수 있다는 느낌으로 와버렸어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좀. 네. 하지만 저의 로망은 이 웹툰 스쿨이라는 채널의 존재 이유는 마치 미국의 재즈신처럼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지만 사실 직업은 따로 있어. 네. 그리고 그렇게 만화를 틈틈이 그려온 지 벌써 10년이야. 네. 그랬더니 어느새 책이 나왔네. 독자가 생겼네. 뭐 이런 느낌. 네. 여러분들 이걸 저는 뭐라고 부르냐면 남미 축구의 기본이라 그래요. 이 골목골목마다 축구공 소리가 들리면 그 나라의 축구팀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캐나다도 아이스하키 링크장이 그렇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캐나다의 아이스하키 아이스하키 펍 같은 만화들 이 회사원이 주말에 뭐 해요 그러면 아 나 이번 주말에 뭐 생활툰 업로드 해야 돼. 이게 일상적이 돼버리면 네. 그 나라의 만화는 굉장히 발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변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벌써 십몇 년 넘게 만화를 그려오신 분을 모셔서 얘기를 들어봐야 네. 이걸 보는 분들이 아 나도 당장 만화를 즐겁게 그릴 수 있구나. 네. 내가 직업이 있더라도 사표를 낼 필요가 없구나. 네. 이런 걸 좀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네. 이 취지에 되게 공감해 주셔서 아,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해해 줘요. 유튜브 처음이시기 때문에 조금 어색하실 수 있어요. 어색하죠. 여기를 보고 말하면 그 카메라를 보고 말하면 아. 자기한테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 어려우시죠? 자, SN킴님 뉴페이스 분이 오실 때마다 뭐가 그렇게 부끄러워요? 아, 종량호환 설명해서? 아, 종량호환 설명하는 게 이렇게 부끄럽나? 아니, 왜 설명 다 해놓고 부끄럽다 그래? 그래요. 지금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있습니다. 습님도 변호사님 이야기 기대하고 있고요. 소심소녀추잡수리님, 우리 정기 후원자님이죠. 변호사님 긴장하지 마시고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 이렇게 우리 편이에요.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편들. 네. 그리고 저기 채팅창에 어딘가에 숨어 계신 우리 아내분도 사모님. 사모님도. 네. 뭔가 이렇게 걱정되시면 한마디 해주세요. 자 일단 아무리 뿌띠 롱터뷰지만 제대로 된 첫 질문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만화가 들어왔던 게 언제예요? 그 제가 그 이남이녀입니다. 사 남매인데. 네네. 제가 어릴 때 이제 제가 셋째거든요. 형 있고 누나 있고 저 있고 여동생 있고. 네네. 그 저 이제 서울 은평구의 연신내라는 데 살았는데 어릴 연신내. 때. 연신내. 예. 거기도 뭐 이렇게 부유한 동네는 아니었죠. 그렇군요. 근데 거기서 그 네 형제 자매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는 이제 만화. 만화 책방에서 빌려오는 거. 그때는 이제 신간을 쫙 이렇게 붙여놓으셨거든요. 무슨 책 나왔다고. 예. 그러면 그걸 또 빌려다 같이 보고.
그때가 대충 몇 년대? 80년대죠, 그러니까 80년대. 80년대 초반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근데 저 초등학교 때하고 그보다 좀 어릴 때. 70년대, 80년대? 70년대까지 내려가죠. 80년대. 아, 예. 제가 71년생입니다. 아, 그러시군요. 중학번. 예. 굉장히 동안에 아니, 제가 외모 얘기 또 하지 않는 채널이기 때문에. 하지만 까져 놀라실 거예요. 예, 그런가요? 왜 71년생이지? 뭐 이렇게 하실 거예요. 막. 저랑 예.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한참 동생이거든요. 그리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빌려다가 내 형제가 이제 배를 깔고 같이 만화책을 돌려봤던 거. 그러니까 보면 이렇게 넷이 다 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하나만 빌려도 아~ 굉장히 경제적이죠. 어렸을 때 네. 그 사남매가 놀 수 있는 몇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만화다. 그렇죠. 그때 이제 뭐 이현세 선생님이나 뭐 허영만 선생님 이런 작품들 봤던 기억이 납니다. 이두호 선생님 작품이라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 계속해서 변호사님의 주먹에 다들 반하고 있어. 그렇게 귀여운 주먹이에요, 이거? 포동포동해서. 부럽다. 나도 주먹이 귀엽단 말 들으면 참 좋겠네. 그리고 이제 좀 어렸을 때 형이 네. 사실 그림을 되게 잘 그렸어요. 형님이요? 네. 형이 그 A4 갱지 같은 데다가 그림을 무슨 게임 같은 뭐 만화 그림을 그려서 같이 이렇게 놀고 막 했는데 네네. 그게 어릴 때 제일 처음 기억이네요. 만화에 대한. 그건 저 뭐 10대도 되게 전 얘기죠. 그럼 언제부터 그리신 거예요? 저는 그림을 만화를 그리진 않았는데요. 네네. 그림은 그 형 영향을 좀 받아서 이제 꽤 잘 그리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였다. 중학교 때 제가 이제 교내 사생대회 같은 거잖아요. 네네네. 수채화. 네. 제가 그 저도 그리고 제 친구들도 그려줘가지고. 네네. 제가 상을 3개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약간 사기인가요, 그거? 아, 나도 그리고. 제가 최우수상을 받고 야, 이거... 그려준 애 두 명을 또 무슨 상 조그만 상을 이제 하나씩 받았어요. 대신 그려줘가지고 대신 그려줬죠. 그렇죠. 비리 아닙니까 이거?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제가 변호사의 어린 시절 비리네요 비리. 지금 생각해 보면 대신 네. 그려줘가지고 상도 근데, 타고. 예. 네, 그 상금 아 상금으로는 없죠. 그지. 네. 상장은 내가 갖고. 아니죠. 그거 알고 이름 써있는데 그려줬지만. 네.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저도 사실 뭐 미술방 같은 걸 하고 싶었는데 네네네. 또. 또 부모님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못했고요. 주로 이제 만화 접한 건 대학교 때 또 다시 접하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지점에서 네. 훌쩍 뛰어넘어서 네. 만화가인 데 변호사로 일단 시작을 했다는 거니까 네. 변호사가 되려면 지금 같은 로스쿨이 그때 없었으니까 그렇죠. 일단 법대를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 당시면 그렇죠. 법대 갔죠. 공부를 되게 잘한 거 아닙니까? 아 공부를 잘한 그 제가 자꾸 이렇게 형 얘기라서 죄송하긴 한데 저희 형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아 그러세요? 우리 집안의 에이스는 형님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전화 연결해야 될 분위기지만 형은 공부를 잘했는데 저는 뭐 그냥 그럭저럭 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네네네. 저는 이제 고3 때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 네. 그 대학교 갈 때 이제 성적을 맞춰서 가려다 보니까 이제 서울대 가기는 약간 애매했고 네네. 그냥 고대를 가자. 그냥 고대를 가자. 이런 말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냥 고대 가까웠어요. 제일 무난한 과가 이제 법학과. 무난한 과가 법학과라고요?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어. 그렇죠. 법학과는 이제 어디 나와도 이제 여러 분야로 갈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무난하다고 해서 갔죠. 아 고대 네. 법대를 무난해서 간 사람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이게? 아니 근데 그게 제 작가님 고등학교도 네네. 아마 그랬겠지만 그때는 이제 네네. 좀 약간 외곽 학교라도 서울대 연구대 꽤 많이 가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때는 고등학교도 시험 봐서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아, 그러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잘하는 편이었으면 그렇게 뭐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아, 내가 고대법대를 간 게 이상하지 않다. 그 이유는 고등학교가 잘하는 데였다. 아니요, 못 하는 데였지만 그래도 그냥 그래도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슬슬. 아이고. 변호사님의 그런 대로 그럼 성실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네. 가진 자가 더해. 있는 사람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글쎄요. 고대법대 그냥 갔대요. 아무튼 그래서 그 뭐 자세히 추궁하진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 근데 공부를 되게 잘했단 말을 듣는 게 좀 부끄러우신가 봐요. 잘한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 세상에는 되게 많으니까요. 고대법대를 간 걸 보니 잘한 것 같긴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그냥 그렇게 열심히 하는 편이었다. 그냥. 이렇게. 아 그러고 보니까 오늘 저 연고전 아 죄송합니다. 고연전 이게 네. 저도 연대고. 네. 아, 저는 근데 고대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아, 예. 아, 지금 많은 분들께서 마구 짜증을 내고 계시죠. 말이에요? 이렇게 악플이 막 악플 장난 아닌데 다들 아 다들 좀 화났어. 아 안꼬님, 아 정말 내가 무난하게 고대 법학과 갈 뻔한 거 진짜 간신히 참았네. 네. 그러니까 저렇게 들린다고요.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간에 아무튼간에 그래서 그래서 이제 법대를 갔어요. 저는 근데 사실 네네. 이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했죠 나름. 네. 대학교의 로망이 이제 대학교 가면 설마 이렇게 주입식 교육이나 암기식 교육은 안 하겠구나. 아 대학이란 데 가면 적어도 보통 대학에 대한 로망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 죽은 시인의 사회 같은 느낌의 확장판. 그렇죠.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야 좀 망한 교육이라고 치더라도 네네네. 설마 대학교까지 가서 저러겠느냐 생각했는데. 네. 이건 뭐 결정판인 거예요. 대학교 가니까 오히려. 아, 오히려 더. 법대 공부라는 게 일단은 뭐 지금 생각하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냥 책을 달달달 외워가지고 시험을 잘 보는 게 목적이지 아. 뭘 그렇게 뭘 비판하고 뭐 자기 의견을 얘기하고 이런 거는 전혀 없는 데거든요. 진짜. 법대 분위기가 좀 그런가요 원래? 다 법전 외우고 그냥. 기본적으로는 법학 지식을 습득하는 데만 해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많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뭐 초짜가 무슨 비판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부터가 좀 넌센스죠. 아 법대생들은 일단 고등학생 같이 공부를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결정판인 것 같더라고요. 가보니까 오히려. 그래요. 에이포님 오셨고 뚜따님 오셨고 반갑습니다. 그 뭐야 아까 누가 나간다 그랬는데 나가지 마요. 누구야? 데빌 컨설리님이었구나. 농담이지. 옐로우리님도 오셨군요. 반갑습니다. 지금 다들 채팅창에서는 네. 원성에 끊이지 않고 있어요. 글쎄 말입니다. 원성에 네. 끊이지 않고 고대는 그냥 간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마치 서태웅이 집에 가까운 데가 북산고라 북산고 간 것처럼 암기식 교육의 폐해 어떤 뭐 피해자라고 할까요? 그래요. 저 이 집에서 말을 해야겠네요. 저희 그 이영호 변호사님의 요 발언은 저희 웹툰 스쿨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합니다. 이분 자체가 그냥 머리가 좋은 거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하여튼 너무나 싫었습니다. 재미가 없었다. 네, 대학교 생활 재미없는 게 아니고 너무 혐오스러웠어요, 진짜. 혐오스러워. 내가 이걸 하려고 여기 들어왔나, 진짜. 아, 네, 법 너무 실망스러웠고 네. 법을 가르쳐서. 네. 아, 너무나 뭐. 딸딸딸 외우는 암기식 주의식 교육의 결정판 중고등학교보다 더한 저도 모르고 이제 간 거죠 태보면서 다들 공부계 타노스래 이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네. 이제 1학년 1학기는 그냥 그럭저럭 다니고 2학기 때 만화 동아리를 들어갔습니다 만화 동아리요 그 대학교에 이제 그림마당이라는 동아리가 있는데 고대에는 그림마당이 있죠 연대는 만화사랑이라는 이제 이한열 씨가 아마 거기 나왔죠 네 맞아요 네. 아시는구나 네. 역시 다 체크하고 계시군요 라이브로. 그 교류도 합니다 이렇게 만화사랑. 그죠. 네. 저는 대학교 다닐 때 만화사랑에 안 들어갔어요. 네. 만화사랑 바로 위층에 있는 음악 동아리에 있었고 저는. 아무튼 그래서. 네. 그래서 이제 너무나 자유분방하게 어떻게 보면 이제 생활을 보냈죠. 그 거의 뭐 과보다는 그림마당에 가 있는 시간이 훨씬 길었을 정도예요. 나의 대학 생활은 네. 그 만화 동아리로 일단 정리가 된다. 그렇죠. 거의 제가 제일 뿌듯했던 일은. 네. 대학 시절 제일 뿌듯했던 일은 작품집 만화 동아리 작품집을 잘 만들어서 칭찬받았을 때 되게 잘 만들었어요. 고대 법대 간 건 그냥 간 거지만 만화 동아리 해지는 뿌듯하더라. 요게 마음속의 덕심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잡아먹으려고 아, 요게 재밌는 겁니다, 여러분. 네, 하여튼 그래서 생활을 이제 그 대학 4학년을 마칠 때쯤 됐을 때 네네. 저도 이제 장래에 뭐 할까를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연히 제가 그때 이제 집에 한겨레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우연히 어떤 기사를 봤냐면 어떤 기사? 문화 한겨레 문화센터라는 데가 열린다. 아. 일기로. 그 유명한 한겨레 문화센터. 그래서 거기서 만화 교실도 있고 네네. 애니메이션 교실도 있고 뭐 그렇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아, 만화보다는 이왕이면 좀 애니메이션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네네네. 좀 뭔가 이렇게 좀 그래서 하여튼 애니메이션을 배워보자 6개월 동안 네. 그때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길 갔었죠 제가 학교 마지막 학기에 갔어요 마지막 학기에 네. 근데 그때 95년 이제 상반기였는데 그때 공교롭게 제가 좀 좋은 일이 좀 있었습니다 그 만화 동아리 때 그린 만화 갖고 신한세상 만화상이라는데 이제 조그만 동상인가 제 꼬레비상을 하나 받았고요 아 일단 만화로 상을 받았어요 벌써 그때 16페이지만 그리면 되는 거였으니까. 16페이지. 대상이 이제 최호철 선생님. 아, 호철이 형. 여러분 우리 청강대 만화스쿨의 최호철 교수님 아시죠? 테일이 그리신 그분. 그분하고 지금 연이 깊으세요. 나중에 작품집을 보니까 이건 뭐 넘사벽이 아니고 이거 그분, 대학생과 중학생이 그리는 그림 같더라고요. 그분은 젊은 거장이죠. 네, 네. 뭐 그랬었고 저는 이제 그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6개월 동안 열심히 나름 배워서. 네. 아, 우리 과방 오타쿠가 법학과일 리가 없어. 그때 이제 그 선생님이 그 요즘 마당을 나온 암탉이란 애니메이션 만든 감독이신 오성윤 선생님. 아 한국 애니메이션계 거장이잖아요. 또. 그렇죠. 근데 그 양반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죠. 하여튼. 그래서 열심히 배워서 6개월 동안 이제 작품을 3명이 만들었어요 하나. 네.
잠깐만, 애니메이션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한겨레 문화센터 들어간 거죠 지금?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겨레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만드는 게 이제 그 태스크였어요. 그래서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법학과 성적은 안 좋습니다. 만화 3점 간신 넘길 정도고. 3점을 넘기면 괜찮은 겁니다. 근데 그 그때 기준은 법대, 아닌가? 법대생 애들은 네네. 사법시험 공부하느라고 과 공부를 안 해요. 아예. 그래서 그냥 평균 정도. 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다 네. 이영호 변호사님의 입 모양이 네. 카레빵맨과 닮았다. 너무나 귀엽다. 그 주먹도 감사해야 되는 거죠? 호빵맨 주먹이다. 난리도 아니야 지금. 어, 카레빵맨 진짜 닮았다 근데. 여러분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유튜브 채널 오시면 카레빵맨의 입같이 생긴 입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웃긴데 그거? 제 와이프는 조커라 그러던데. 조커요? 조커 입이라 그러던데. 조커. 배트맨의 조커. 조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전혀. 아 약간. 아니야 아니야 카레빵 카레빵맨 외모 갖고 너무 이렇게 지적질은 좀 안 하시는데 우리 여기 완전 지금 귀엽다 그래 카레빵맨 얼마나 귀여워요. 아, 네. 너무 모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튼 네. 하여튼 자 이분이 그래서 법대에 들어갔지만 네. 만화 쪽에 빠져가지고 만화 동아리 활동만 하다가 네. 한겨레 문화센터라는 곳을 들어갔는데 그쵸. 한겨레 문화센터가 상당히 많은 분들을 배출한 곳입니다. 여러분들 덴마루 유명한 양영순 작가님 네.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만화를 배우셨고요. 네. 억수 씨. 그렇죠. 그렇죠. 뭐 되게 많은 있죠. 분들,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그 중에 초창기 멤버세요. 아, 저도 만화반을 갈 걸 그랬어요. 저는 애니반으로 가 가지고 그때 애니반 만화반이 달랐구나. 달랐죠, 당연히. 네. 만화반은 1년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애니반은 몇 년? 6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한 작품을 만드는 게 이제 그 목표였습니다. 오. 근데 그때 지도했던 선생님이 오성윤 감독님. 오성윤 감독님. 네.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마당을 나온 암탉 감독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한 4조가 있었어요. 네. 한 조에 한 서너 명씩 돼가지고 4조가 있었는데 그때 3분짜리 정도 작품을 만들었는데 네네. 또 어떻게 그때 거의 국내 애니메이션이 없었거든요. 네네. 뭐 피처아트니 몇몇 분들 빼고는 어허. 그래서 뜻밖의 또 만든 작품이 상을 받았습니다. 시카프. 제 1회 시카프에서 시카프에서 상을 받아요? 예. 그 단편상하고 각본상을 받았습니다. 같이 두 개를 받았죠. 그러니까 법대 가서 놀다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놀다가 시카프, 만든 건 아니고요. 시카프 1회에서 상을 받았다. 그때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그 아시겠지만 이제 페이퍼 애니메이션은 애니메이션이란 게 24프레임이잖아요. 1초에 24장이죠. 네, 그래서 3프레임 애니메이션 만들려면 한 1초에 8장을 그려야 된단 그쵸, 말이에요. 3콤마. 근데 그거를 색연필로 다 치라고 했으니 정말 힘들었죠. 그 세 명이 만들었습니다. 세 명이 만들었는데 네네네네. 대단하다. 그 중에 한 명인 이제 김성은 씨가 제 지금의 처입니다. 아, 저희 같이 만든 3인조 중에 한 명. 그렇죠, 그렇죠. 그 아내분은 한겨레 문화센터에서 만났군요. 그렇죠, 그렇죠. 주례를 박제 동생님이 사주시고. 어. 네. 그랬는데 그 아내분께서는 같이 애니메이션이나 만들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변호사가 되었어. 하여튼 뭐.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서... 만화로 상 받고 애니로 상 받고 애니도 상 두 개 받으셨잖아요. 한 대회에서 상을 두 개 받은 거죠, 그렇죠? 예. 이분은 1회 대회 때 두 개. 이상해요.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고 입이 카레빵 모양이라 가지고 몰랐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시카프 1회에서 상을 두 개 받아요. 방금 그거랑 뭐 저 혼자 받은 건 아니라서. 아 그래도 네. 신기하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법대를 나왔지만 무색해졌어요. 지금 애니로 상을 받아버렸습니다. 네. 그 뒤에 인생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제 오늘 그 인터뷰에 부제를 붙인다면. 네네. 만화가 데려다 실패해서 변호사가 되는 사나이 이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시원하게 이쪽 훨씬 더 그 위대하신 분인 거죠. 진짜 내가 진짜 나 이제 어떻게 반응 나올지 몰라. 만화가 데려다가 실패해서 변호사가 된 먹고 살기 위해서 나 어떡하냐 네. 그런 사람입니다. 네. 와 하여튼 저런 표현을 해도 괜찮은 걸까? 난 솔직히 불안한데. 아무튼 네 그래요. 그래요. 아, 만화가 되는데 실패하신 그 과정을 좀 예. 어릴 때부터 훨씬 더 작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뭐 고시 공부만큼 힘든 과정이 물론 있습니다. 있는데 변호사는 한 해에도 1,000명 넘게 나오지만 작가는 몇 명 안 나오잖아요. 아, 변호사가 한 해에 1,000명이나 나와요? 요즘은 그렇죠. 아... 저 때도 사법시험 1,000명씩 됐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약간 또 설득력이 되는 있는데. 아, 작가는 정말 위대한 사람인 거죠. 여러분들. 예. 그래도 은근히 멋지지 않아요? 이 채널에 와가지고 말하는 거 지금 굉장히 멋진 멘트 아닙니까? 저는 그 어릴 때부터 작가라는 거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작가 뭐 이런 거는. 왜냐하면 진짜 위대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고 그 뭘 창조해야 된다는 거는 그렇게 생각해왔기 때문에 뭐 지금도 그렇고요. 저는. 혹시 변호사는 모두가 초천재인가요?
아니죠. 아니에요. 전혀 무슨 소리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만화가도 네. 모두가 다 그렇게 위대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작가란. 아무튼 네, 아무튼 진정한 작가란. 네, 그래서 만화가가 되는데 실패하는 과정을 좀 말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나마 이제 애니메이션 상도 받고 네. 만화로 상도 받고 해서 그럼 애니메이션 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당시 이제 서울무비라는 애니메이션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굉장히 좀 신진 열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기획실에 몇 명 있었고요. 그래서 그 회사에 한 4개월 정도 제가 이제 FD, AD 그런 식으로 알바를 했었어요. 그때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그렇죠. 네. 기획실 제 기억에 그때 월급을 70만 원 받고 밤 매일 이제 야근도 하고 뭐 이렇게 재밌게 굉장히 그 당시 시세로 적은 금액이잖아요. 그래도 많은 건 아니었죠 분명히. 그렇죠. 네. 당시에 보통 회사 들어가면 월급이 얼마였어요? 한 2, 3, 200 정도는 받았겠죠? 그 당시에. 네, 대기업 가면. 역시 그때 애니메이션 업계는 그때도 박봉이었군요. 아, 그때 힘들었죠. 지금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 애니메이션 회사에서 FD, AD를 한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저 PD분들 이제 뒤에 그 여러 가지를 도와주고 기획 같은 거죠. 뭐 애니메이션 기획. 지금 바로 질문이 나왔어요. 네. YS님께서 FD, AD가 뭔가요? 이게 이제 뭐의 약자입니까? 무슨 디렉터? 뭐죠? 저도 잘 모르겠네요. 무슨 디렉터인가? 그 방송계 쓰는 말이잖아요. 프론트 디렉터. PD가 있고 AD가 있고 그쵸. FD가 있고. PD는 프로듀서잖아요. 그죠? 그렇겠죠. FD는 뭘까? 하여튼 FD가 제일 핫 그 아래요. 딱가리 일하는 사람들. 나쁜 말을 잘했어 지금. 아무튼 네. AD는 어시스턴트 디렉터일 거예요, 아마. 아마도. 아, 그렇겠네.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 회사를 한 4개월 재밌게 다녔습니다, 나름.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대학 때 돌아가셔 가지고 아, 네. 이제 어머니께서 그래 좋다. 너 그 사업시험 안 하는 거는 뭐 너의 뜻을 존중하겠는데 그럼 좀 큰 회사라도 들어가라. 잠깐만 법대 나와서 사업시험 안 보겠다는 거는 내가 인정을 하겠다. 제가 워낙 또 고집이 셌거든요. 아, 셋째기도 하니까 또. 그렇죠. 그 당시 그렇죠. 분위기로는 그죠. 네. 고집이 세니까 뭐 지금까지 이러고 있겠죠. 하여튼. 그렇죠. 그래서 이제 13년이면 고집이 센 거죠. 600회인데. 그래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하시기에 저도 뭐 어쩔 수 없이 또 대기업 시험을 봤어요. 대기업 봤는데 저 이제 뭐 애니메이션 뭐 이런 좀 엔터테인먼트하고 좀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 네네네. 생각해 보다가 광고가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당시만 해도 광고가 되게 인기가 좋았어요. 광고 업계는 95년대 90년대 광고 회사는 대기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몇 군데 시험을 봤는데 네. 또 요행이 또 LG 애드라고 LG 헤드 업계 2위. 그렇죠. 제일 기획 1등, LG 헤드 2등. 지금도 아마 HS 헤드가 2등일 거예요. 그 업계 2위의 대기업에 그냥 갔어요. 거기도 그냥 근데 갔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그냥 가까우니까 갔어요. 거기도? 우리나라 대기업도 그걸 뭘 적성을 보고 뭘 보는 것보다는 네네. 영어 성적이 좋아서 갔던 거네요. 아, 영어 성적을 보길래 당시 제가 토익 900점 정도 맞았거든요. 뭐 이분 뭐야? 아니 근데 영어는 원래 좋아했어요 좀. 근데 영어는 원래 좋아했어요. 당시에는 또. 그 영어 성적이 좋은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지금 오신 분은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을 게스트로 모셨으니까 계속 이런 톤일 거예요. 그냥 뭐 영어 시험 보길래 그냥 갔습니다. 영어를 좋아했거든요. 근데 영어 성적 보고 뽑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을 한 2, 3년 잘 다녔는데 집에서 가까워서 갔던 LG. 97년, 98년 말. 네. 우리나라에 아주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IMF 터졌습니다. 그렇지, 그렇지. 네. 당시 IMF 터졌는데 제가 좀 약간 그때 저는 저 이제 원래 사회생활 처음 하면 다 그렇잖아요. 네네. 그래서 뼈를 묻겠다. 너무 좋은 회사다. 그 실제로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때는 네. 그런 분위기. 요즘은 평생 직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는 회사 가도 뭐 뼈를 묻겠다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그 당시 분위기는 약간 그럼요, 그럼요. 여기서 내가 끝까지 가겠다. 그럼요. 정년까지 간다. 이런 분들 많았잖아요. 그리고 LG에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사실. 워낙 또 광고에 또 이렇게 재능 있는 사람들 몰리는 분위기여 가지고 네네네. 당시 지금 윤재균 감독님? 윤재균 감독님 그때 예, 저랑 같이 들어갔어요. 저보다 6개월 빨리 광고회사에. 그렇죠. 그 형이 이제 저랑 고대 동기긴 한데 이제 삼수해가지고 나이가 좀 많았죠. 어. 예, 그래서 그 형님은 이제 나중에 나오셨고 하여튼 저는 그래서 잘 다니다가 IMF 왔는데 당시에 그 임원분들이라거나 회사 분위기가 너무 실망스러웠어요. 좀 사실 좀 과연 내가 여기를 뼈를 묻고 다닐 회사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사내 문화, 회사 문화 아니면 기업 그러니까 문화 뭐 이런 대기업이라는 것도 그렇고 아, 직장 우리나라 직장이라는 데가 좀 한계가 있구나. 물론 너무 좋은 회사였습니다만. 이렇게 정리하면 이거네요. 그 법대 고대 법대 그냥 갔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대기업에 갔어. 근데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많이 한 거죠. 재능충의 방황기잖아요, 지금 이거. 그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하여튼 뭐 되게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 뭘 하면 무지하게 열심히 하셨겠죠 뭐. 네,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저 보드라운 주먹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굉장히 일을 악물고 했겠죠. 저는 뭔가를 그러니까 좋아하면 또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저 카레빵 같은 입을 앙다물고 열심히 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무난무난하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노력을 좋아하는 일을 하면 열심히 하게 된다. 저는 네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좋아하면 열심히 하죠. 그럼요. 그래서 좋아하는 일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연애도 그렇죠? 그렇고. 저는 그래서 나중에 지금도 별로 후회가 없는 게 전 하고 싶은 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예. 물론 재능이 모자라서 못한 거는 못한 거죠. 실카푸도 타보고. 뭐 그렇죠? 누구 탓할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일을 끝까지 해보면 또 이렇게 뭔가 좀 여한은 없더라 그런 느낌입니다. 좀. 그래서 그 이제 회사 분위기 되게 어수선했고 네네. IMF 좀 어머니가 좀 계속 좀 공부를 하길 바라셨고 또 공교롭게 제가 형이 하나 있어요. 형이 우리 집안에선 제일 똑똑한 사람인 것 같은데 형은 그 원래 그림을 형이 굉장히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아 원래는 형님이 그림을 그리셨군요. 형은 굉장히 공부 그림도 잘 그리고 공부도 잘하는 머리도 좋은 사람이어서 그 원래 이제 서울 그 미대를 갈라 그랬죠. 근데 미대 갈라 그랬는데 집안에서 장남은 미대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하셔가지고 서울대 미학과라는 데 갔습니다. 미학과 미대를 반대해서 미학과를 갔다고요? 네. 여러분 미대와 미학과 잘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게 뭐 미대를 반대하는 곳에서 미학과도 반대할 법한데 미학과는 철학 철학 비죠 그래서 철학과 네. 갖는 거랑 비슷하잖아요 약간. 네. 그래서 형은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가 92년에 돌아가시니까 형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을 느끼고 잘 다니던 이제 서울대 미학과 대학원을 접고 네. 사법시험 공부를 했어요 형이 또 사법시험 공부했다고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좀 이렇게 좀 엇갈립니다 이렇게 철없는 동생은. 법대를 가서 그 와중에 또 뭘 하겠다고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리로 갔고 형은 또 책임감에 또 이제 사업시험을 딴 거 하다가 사시로 갔군요.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실 거는 딱 집안에 둘밖에 없습니다. 법조인이 온 집안에. 아 그래서 여기 형님도 네. 사시를 통과하신 거잖아요. 형은 굉장히 시험 빨리 좋은 성적으로 돼가지고 네네. 그때 이제 연수원 다니고 있었죠. 그래서 형이 좀 도와주겠다 네네. 내가 하겠다면 그래서 아 그럼 저 결혼도 했고 직장 다니면서 네. 그래서 좀 나름 책임감을 느끼고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변호사를 하면 뭐 만화를 못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 네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사법시험을 공부를 하게 됐죠. 잠깐만 근데 되게 웃긴 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집엔 법조인이 둘밖에 없어요. 근데 법조인이 둘밖에란 말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법조인 한 명 나오면 짱인 건데 그러니까 뭐 아니, 우리 집은 사람 몇 중에 둘밖에 없어요. 50%야 뭐 50% 친척 다 통틀어서 둘밖에 없다는 뜻이니까 50%야 50%반 아니 반밖에 안 됐어. 네. 모름지기 사남매면 법조인이 네 명은 나와야 되는데 온 일가 외가 친가 다 해서 없다는 소리니까요. 너무 채팅창에서 다들 막 상처받고 계셔. 아 그렇지 않습니다. 뚜따님 보죠. 오늘 너무 엄청난 게스트셔서 저희가 너무 상처받아. 제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가가 못 돼서 변호사가 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감안하고 들으세요. 훨씬 더 위대하신. 감안하고 들으세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그 배팅의 길에 들어간 게 된 거죠. 사업시험을 되느냐 안 되느냐. 이상한데 여기도 뭔가 네. 네. 그 광고회사 들어갔다가 IMF 네. 등등등 여러 가지가 안 좋아서 네. 그래서 사실을 봤다. 그렇죠. 이제 신림동 이제 고시촌 고시촌에 들어갑니다. 네네네. 들어가서 사실을 보게 된 계기가 약간 와닿진 않긴 한데 3.5년쯤 공부를 하는데 제가 그 와중에도 네네. 좀 저도 좀 3.5년이요. 그렇죠. 3.5년쯤 됐어요. 제가 나중에 계산해보니까. 보통 사실 케이스가 한 4, 5년 정도인 것 같아요. 4, 5년. 좀 약간 빨랐다고 해야 되나? 4, 5년 해야 되는 건데 3.5년 만에 통과하신 거잖아요. 아이 뭐 운이 좋다고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제 아무도 안 믿어 이제. 이미 채팅창에서 아무도 안 믿어.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도 참 뻘짓이라고 한 것 같은 게 그 제가 그 신림동에 한 2년 차 때 있어 보니까 네네. 고시생들이 너무 좀 불쌍하기도 하고 좀 뭐 저도 그렇지만 네. 절절하기도 하고 뭔가 좀 그런 사연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아 이거를 좀 이렇게 만화로 그려서 좀 이렇게 위로라도 좀 나누고 싶다. 내가 네. 위로를 줄 형편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사컷 만화를 몇 개 그 펜 같은 걸 그려가지고 그 동네 고시신문에 찾아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고시 공부를 시작해서 네.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대요. 한 2년 만에. 이게 뭐야 이거. 제가 데뷔를 한 건 아마 99년이 아닐까 싶어요. 그 보면. 그거. 거기 이제 고시정보신문에 연재 시작한 게. 미치겠다. 그게 바로 네. 이만한. 아, 고도리의 고시생일기라고. 바로 이만합니다 여러분.
고시생 생활에 그렸던 만화. 네, 이게 나름 뭐 그 동네에서 꽤 인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사법시험 된 다음에도 이 만화 보고 되게 좋아했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 그죠. 생각을 해봐요. 그 고시 공부하느라 네. 고시촌에 있는데, 그렇죠. 자기가 보는 신문에 만화가 나와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걸 그리는 사람도 고시생이래. 그렇죠. 아싸, 경쟁자 한 명 탈락. 평생 만화 나 그려라,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서 하여튼 아, 그건 아닌가. 그걸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는데 네. 요행이 또 제가 또 시험 열심히 한 덕에 시험이 돼가지고. 솔직히 얼마나 열심히 했어요? 공부. 그때요. 이제 2차 시험 볼 때는 어떻게 제가 생각했냐면. 네. 근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 공부에 스트레스도 있고 경쟁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있고 해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했냐면 나는 7시까지 독서실에 가서 네. 12시에 나오면 무조건 붙는다. 아, 그 새로운 미신 같은 겁니까? 그냥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세운 거죠. 아, 그러니까 새벽에 가서 7시까지 가서 12시에 나오면 나는 무조건 붙는다. 라는 어떤 그 무직함. 그렇죠. 나름 이제 그냥 얼마나 의지할 게 없으면 그런 것까지 세웠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구나. 애절한 얘기죠, 사실. 네. 그래서 여러분, 대충한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네. 그래서 시험이 또 2002년 월드컵 때. 저는 그때 한국 경기를 하나도 안 봤습니다. 2002년도에요? 네. 딱 시험 뭐 겹쳤어요 그때. 아, 어떻게 2002년 월드컵 마지막 날 시험 끝나고 터키전을 했는데 그건 힘들어서 못 봤고요. 야, 어떻게 딱 겹치냐. 저는 그때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 내가 시험 붙고 한국이 그냥 떨어지는 게 나을까? 한국이 우승하고 내가 떨어지는 게 나을까? 솔직히 네. 지금 얘기하자면, 아, 제가 붙어야죠. 그래서 무슨 소리 하세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졌구나. 아니, 3번까지 올라갔으면 우리가 졌구나. 너무 잘한 거죠. 여러분, 그 2002년도 우리가 진 이유가 지금 밝혀집니다, 여러분. 아니, 3번까지 올라가서 다한 거 아니에요? 아, 그, 물론 그렇긴 하죠. 네. 네.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요행이 또 그때 시험이 돼가지고 요행이 됐다고요? 제가 또 근데 진짜 웃긴 얘기인데 이건 뭐 딴 데서 많이 안 하는 얘기인데 웃긴 얘기예요? 이미 채팅창에서 웃음기는 싹 가셨습니다 지금. 제가 사법시험 성적이 괜찮았어요. 뭐 하시는 거죠 지금? 난 몰라. 근데 연수원 가서 제가 또 그 네. 연수원생 일기를 좀 몇 개 그렸어요. 만화를 또. 연수원생 일기를 그렸다고요? 이제 사법 제가 아마 블로그는 있을 것 같은데 어디 가나 만화를 그렸군요. 그랬죠. 그리고 그때 이제 고시생 일기를 책으로 내는 바람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쏟느라고 성적이 떨어졌죠 어떻게 보면. 아, 연수원 가서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서 거기서도 책 그 고시생 일기 네. 출판화가 네. 진행이 안 됐다면 좀 판사하는 건데. 그럴 수 있었던 거. 잘은 모르겠습니다. 진지하게 네. 듣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제 변호사를 2005년부터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네. 제가 2006년 때 이게 그냥 계속 줄줄줄 하네요. 근데 이쯤 되면 저는 더 이상 드립을 칠 에너지가 없습니다. 네, 근데 2006년 때 근데 그 사람이 운명이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왜요? 제가 그 고돌이 고시생 일기를 그죠 초판 찍고 그 별로 보는 사람도 없고 아 괜히 내 귀중한 성적과 시간만 날렸구나라고 이제 좌절하고 있었는데 좌절? 그래도 어떻게 책이 나왔네요? 나왔어요. 김영사에서 나왔어요. 그때. 김영사요? 그 이제 기본적으로 뭔 생각을 하셨는지 아 하긴 굉장히 네. 지금 현재 여러분 웹툰에서 보는 일상툰처럼 어떤 특정한 시장을 노릴 수는 있죠. 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일상을 우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고시촌에서는 보통 어떤 생활을 하는구나 이런 거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보여줄 수 있으니까 사실은 지금 여러분 세리 작가님의 고시생툰 같은 것들 그런 느낌의 원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럴 수 있죠. 김영사에서 네, 김영사에서 책을 낼만하죠. 네, 그래서 나왔는데 네네. 그 책은 그냥 묻히는가 아무런 거 없이 싶었는데 네. 2006년에 그 갑자기 대한변호사협회 그 홍보 이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네. 자기가 그 누구누구 변호사를 통해 가지고 그 책을 봤다는 거예요. 오~ 너무 괜찮더라. 재밌고. 네네네. 그래서 우리 대한변협신문에, 대한변호사협회 신문이죠. 네네네. 지금 만화가 없다. 이런 연재 만화가. 그러니까 네가 한번 그려봐라. 라고 해가지고 제가, 제가 변호사 2년 차인데 무슨 변호사를 대변하는 신문에 무슨 만화를, 변호사 만화 어떻게 그립니까? 네네네. 몇 번 못하겠다고 했는데, 아, 하라고, 괜찮다고. 그렇게 하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시작한 게 바로 지금까지 이제 13년을 긁고 계신 예. 변호사 25시. 근데 참 저 그런 것 같아요. 그 여러분 우리 슬램덩크 보면 네네. 처음에 만화 되게 엉성하다가 점점 더 나아지잖아요. 막 뒤에 가면 완전히 막
이게 뭐야 싶잖아요. 완전 그렇죠. 확 달라지죠. 근데 저도 뭐 지금도 아주 잘 그린다고 할 수 없지만 초창기 거하고 이렇게 비교해 보면 네. 확실히 오랜 기간 그렇게 그리면 나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13년을 그렸는데 저는 좋은 연재 기회를 잡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뜬금없이 이제 만화가 선배로서의 조언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능하게 해준 게 그 고도리 구성일기라는 그 만화책. 그 작은 시작. 제가 쓸데없이 그 시간과 그 어떤 걸 써서 만든 책. 그러니까 사람들은 참 모르는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에서는 그 변호사님을 향한 원성이 저에게로 번졌어요. 아 근데 뭐 이렇게 뭐 생각해 보니까 이종범 저 사람도 보통 사람은 아니잖아. 뭐 이런 종류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네. 저보다는 작가님이 훨씬 더 저는 작가님들을 존경하고 여러분 제가 만약에 작가님 네네네. 2005년 아니 1995년 6년에 만화가로 데뷔에 성공했다. 네. 그럼 저는 아마 고승부 안 했겠죠. 그렇죠? 만화가 그렇죠. 그렇죠. 그쪽에 제가 만약에 한겨레 문화센터 만화반으로 들어갔다. 아니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아 진짜예요? 여러분, 내가 만화가 데뷔 실패해서 사실을 했겠습니까? 아 지금 백수예요. 아니 저는 백수죠. 근데 이분은 안 돼가지고 대기업 생활 한 거고, 직장 생활 한 거고. 아니요 변호사님 우리 둘 다 망했어요 지금. 우리 둘 다 지금 능력자로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이미 능력자라고 지금 하고 있어. 그래서 하여튼 그다음부터 계속 이제 해온 거고요. 중요한 지점이었습니다. 네. 지금 딱 정리를 해보면 오늘 롱터뷰의 핵심 메시지가 거의 나왔어요. 네. 이분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 여러분들 지금 이분이 고대법대 가서 뭐 사시 패스하고 변호사가 됐다. 요것만 보지 마시고 고대법대에 갔을 때는 만화 동아리에 들어갔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사시 공부를 하면서는 고시생 툰을 그렸고요. 맞습니다. 고도리의 고시생 일기. 네. 내가 있는 곳에서는 항상 내가 보고 있는 걸 그냥 만화를 그리신 거잖아요. 연수원에 들어가서도 연수원생 사이트에 만화칸이라는 건 없었는데 제가 그리겠다고 공짜로 그러니까 해서 만들어준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항상 내가 네. 만화가 정말 좋으면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는 거랑 무관하게 만화를 그리고 있잖아요. 근데 예전에 내가 그렸던 만화가 다음 기회를 열어줍니다. 맞습니다. 진짜 그거는 전 놀랐어요. 사실. 네. 고도리의 고시생일기를 그냥 그렸던 것이 네. 변호사 25시로 가는 문을 열어줬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13년이 됐습니다. 네. 이걸 보고 내가 느낀 거예요. 아, 내가 지금 만약에 그냥 취업을 했어. 네. 아니면 뭐 교대에 가서 선생님이 됐어. 아니면 뭐 많잖아요. 네. 알바를 했어. 뭐든 간에 만화가 좋은 사람은요.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리거나 지금 보고 있는 걸 그리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린 만화가 이 다음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요. 안 열어준다고 해도 그냥 계속 그리면 10년 넘으면 책이 나오고 독자가 생기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걸 네. 뭘 보상을 바라고 하는 건 좋아서 하는 게 아니죠. 좋아서 하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는 거지. 아, 그렇잖아요. 보상을 좀 바라는 것도 뭐 아니 물론 뭐 먹고 사는 거는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 일이니까 해야겠습니다만 하죠. 네. 자기가 좋아서 하다 보니까 뭐 길이 열리는 것도 같더라. 저야 뭐 아직 뭐 완전히 작가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전혀 없습니다만. 네네네. 근데 아무리 봐도 제가 계속 이해가 안 가는 것 중에 뭐가냐면 네. 만화 쪽으로 하다가 사시 공부를 했을 때 네. 그때의 마음은 보통 사람이라면 이해가 갈 거예요. 네. 불안하겠지. 네. 사시 공부하고 고시 공부해서 변호사 하면 편하게 쭉 나갈 수 있으니까 네. IMF고. 근데 그 전에 네. 누구나 쭉 대기업 가고 할 수 있는 길을 놔두고 애니메이션하고 만화 그리는 그 선택은 아직도 이해가 좀 안 가긴 하거든요. 아니 왜요? 현실적인 어떤 그 불안함이나 두려움 네. 같은 것들은 괜찮았어요? 어떻게 보면 좀 철딱선이가 없었던 거고 어떻게 보면 되게 고집이 셌던 거고 일축하신다. 그냥 하고 그렇지 싶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잘 몰라서 세상 물정을 네네. 모르고 좀 편하게 살다 보니까 네네네. 부모님 밑에서 좀 나이브하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자기 좋아하는 걸 정말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네네네. 한번 고집을 부려본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SNK님 지금 이런 말을 하셨어요. 꾸준히 쓰면 베스트셀러 작가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려요. 꾸준히 해서 사시하면서 웹툰 그리기 가능하다. 에센키님 오해하지 마세요. 만화가 좋아서 그 만화를 그리는 것과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회사에 취업하는 것과 그 회사의 에이스가 되고 고속 승진을 해서 임원이 되는 건 다른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꾸준히 하는 게 모든 걸 해결해 준단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어디에 있건 간에 만화는 그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만화를 그리는 게 기본적으로 유지가 되면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 있잖아요. 왜 네. 억수 씨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만화가가 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뭔가요? 그랬더니 지금 만화를 그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지금 만화가가 되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도 아니고 만화가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만화가가 되지 못할 이유를 찾는 것도 아니고 지금 만화를 그리면 된다. 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를 약간 제가 뭐 사실 듣는 것 같아. 그 고시 공부할 때 그 사건 만화 몇 장을 그려가지고 고시 신문 동네 신림동. 네네네. 누가 뭐 저러 하라고 한 사람도 없고 그 신문사에서 갖고 오라고 한 적도 없고요. 네네네. 그냥 좋아서 그려가지고 이게 너무 하면 좋겠다. 또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그려 가져간 거죠, 뭐. 그러니까 네. 안꼬님께서 의구 정말 그렇게 철이 없으셔가지고 어떡하실 거예요, 정말. 제 와이프가 자주 하는 말이 그겁니다. 지금 아는님께서 지금도 해요, 지금. 아, 지금 철이 없으세요? 뭐 지금도. 사실 그 입 모양을 보면 약간 그러실 것 같긴 한데. 아, 네, 좋습니다. 현재 지금 50분에 걸쳐서 뭔가 되게 뿌띠 롱터뷰라고는 하지만 정말 정신없이 달려오긴 했는데. 그러네요. 시간 정말 금방 가네요. 금방 가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방 갑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분들 잠깐 소통을 좀 해보죠. 어디 보자. 지속 가능성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지속 가능한 것만 가지고 지속하는 것만 가지고 뭔가를 잘할 수는 없지만 오래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오래 하면 보통 잘하게 되잖아요. 자기 좋아해서 정말 열심히 하면 잘하게 되겠죠. 지금 반장님 SNK님 삐졌어. 다음 주 라이브 안 와요. 시험 공부하러 갈 거예요. 반장님, 저 지금 그 반장 임기 연장 생각하고 있는데 분기제로 이럴 때 이렇게 삐지기 있기 없기. 자, 좋습니다. 질문 연했습니다. 네. 현재 네. 변호사님 본인을 생각하기에 네. 나는 변호사와 만화가의 정체성이 몇 퍼센트 대 몇 퍼센트인 것 같아요? 몇 대 몇? 저는 아직 만화가라고 말하기는 좀 부끄럽죠, 사실. 변호사 25시 고려 있나요? 있죠. 만화가네. 마감 있나요, 마감? 예? 마감. 마감 당연히 있죠. 만화가네, 만화가. 독자 있나요, 독자? 독자도 있죠. 만화가네. 아니, 마감해서 돈 네. 받고 독자 생기면 만화가지 뭐. 아, 그럼 작가님, 그 작가님이래. 작가님, 작가님이지. 나도 어느 쪽 이건?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작가는 뭔데요? 만화가. 만화가 뭐다? 위대한 사람? 위대하시네. 뭔가 이렇게 좀 세계를 만들어내고 좀 세계를 만드셨잖아요. 감동을 자아내고 고돌이 네. 고시생 툰의 고돌이가 네. 고시생 일기의 고돌이가 네. 지금 변호사 25시의 고변호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세계가 여러분 세계관이 있습니다. 세계관이 있어요. 그 고시생이 지금 변호사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마나 좋아. 세계관이 있잖아요. 그 회사 안에 있는 캐릭터들도 있잖아요. 나름 있죠. 네. 세계관이 있네. 만화가네요. 아, 만화가야. 빼박이야, 빼박. 그래서 여러분 마감하고 독자 있고 고려받으면 만화가 좀. 저 지금 연재하고 있는 게 요거 말고 또 뭐 노동법으로 지금 책 쓰면서 만화 그리는 게 하나 있고. 그래서 지금 또 다른 비중으로, 걸 그리고 계시죠. 네, 3일 회계에서 이제 책을 노동법 관련된 거를 이제 네. 만화 섞어서 낼 거고. 네네네. 그다음에 이제 유튜브 법 책도 반은 만화 반은 그리거든요. 그건 제가 그릴 거고, 그리스 그리고 이제 그림 제가 다 할 거고. 그러면 난 거의 투잡이라고 봅니다. 투잡이라고 한다면 만화가 비중이 한 20% 정도 될 것 같아요. 20%. 사실 만화가냐 아니냐의 기준은 네. 정말 다 다르잖아요. 네. 어떤 분은 마감도 없고 고려도 안 받고 독자도 없지만 내가 작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만화를 그리니까 난 만화가야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있죠. 되게 엄격하게 만화가의 기준을 세우는 분들은 네. 방금 얘기한 세 가지를 얘기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일단 됐는데 만화가가 아니라 그러면 그건 이상한 거야. 아, 그렇습니까? 지금 투잡이신 거죠. 자, 그럼 이제 내 마음속에 변호사 만화가 퍼센티지 몇 프로 몇 프로 몇 대 몇? 한 뭐 20% 정도는 만화가 이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8:2로서 네. 내 안에 만화가의 정체성이 있으면 되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그 제가 이제 어떤 유명한 만화 스토리 작가 선생님하고 이제 네네네. 사건을 좀 했었는데 그 네. 양반이 이제 저한테 네. 몇 년 전이에요? 네네. 우리나라에는 법조 만화가 너무 없다. 법조 드라마 만화. 그렇죠. 미국 보면 미드가 엄청 많거든요. 뭐 수츠라거나 뭐 보스턴 리갈이라거나.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라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쯤에 Y랩 만화 스토리반 학원을 3개월인가 다녔어요. 네네네. 신이 작가. 아, 신인 작가 스토리반. 신이 작가. 왜 그 신이 현호의 신이 작가. 죽음에 관한 신이 현호의. 맞아요. 그 양반한테 이제 수업 들으면서 배웠는데. 네네네. 그 만화 스토리 작가가 좀 돼보려고
좀 쓰고 있는 게 하나 있긴 있습니다. 또 후배랑 같이 만화 스토리 작가 하는 사람하고 같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한, 되게 벌린 일이 많죠. 쉽게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만화가의 그 20%를 좀 더 확대시키고 싶어서 정통 법조계 극화를 쓰고 싶어서 예, 스토리 뭐 조드로 같은 것도 굉장히 좋잖아요. 조드로 나오게 좋죠. 나왔습니다. 아 조드로 좋죠. 네. 조드로 좋죠. 근데 너무 좀 없어서 뭐 다양하게 여러 개 나오면 좋은 거죠. 뭐.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지금 공부를 시작하셨다. 스토리라도 그림 그릴 시간이 없으니까 스토리라도 좀 써보면 어떨까. 오. 그 나중에 좀 괜찮은 그림 그리시는 분 있으면 네네. 같이 뭐 스토리 만화를 만들어도 좋죠. 그 되게 그 복잡할 수도 있고 전문 용어도 많이 나올 수 있는 법조계 네네. 얘기를 네. 굉장히 긴장감 넘치고 재미있게 네. 풀어낼 수 있는 작가라고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는 그분 계시죠. 그분 심리학 되게 그래서 얘기했어. 죄송합니다. 저도 그 법조계 만화 미국을 보면 저 뭐 존 그리샴이나 그죠 존 그죠 그 보스턴 리걸 쓰신 분 그 앨리 맥빌 그 양반도 네. 원래 변호사였어요. 그죠 네, 프로듀서도 그치 그렇게 근데 법 그 법조계라는 게 항상 그 드라마가 있고 네. 인간의 괴로움과 슬픔과 그런 게 아주 넘치고 넘치는 데이기 때문에 아... 드라마하기는 어렵지 않죠. 어떻게 보면 잘 엮어 나간다면. 그럼요. 그 어려운 정보 부분을 어떻게 네. 그 잘 설탕으로 싸가지고 주냐. 요것만 네. 해결되면 사실은 드라마가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그 법조 드라마는 한국에 별로 없긴 합니다. 진짜로 조드로 외에 떠오르는 게 별로 없어요. 네. 근데 작가가 변호사야. 이러면 이제 끝나는 거지. 그 하여튼 보시는 분 중에 그림에 좀 이렇게 법조 드라마 그림을 그리고 싶으시다는 분은 저랑 같이 좀. 아 근데 이분이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스토리 작가고 내가 만약 그림 작가라고 상상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7시 12시 사시 공부 고대 법대 그냥 가고 막 이런 분이 옆에서 쓰고 아, 있어. 그건 아니잖아요. 그림 그냥 네. 그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못 그리세요? 뭐 이럴 것 같은지. 아무튼 궁금합니다. 지금 존베님께서 갑자기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답변 시간은 아니지만 받아보도록 하죠. 네. 변호사 업계 현황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누군가를 변호해주기도 하고 소송을 걸기도 하는데 변호사들 상대가 대부분 소송한 경우가 돈을 안 갚아서 소송을 하는 경우가 뭔 소리야? 근데 이거 이런 거죠. 이거는 네. 이제 민사 사건에서 채무불이행 돈을 안 갚아서 소송한 경우가 주로 많다. 뭐 대여금이라거나 그런 건데 많진 않고요. 네네. 저는 주로 하는 게 이제 지적재산권이라고 해가지고 저작권, 특허, 상표, 뭐 부정경쟁 네. 이런 쪽을 절반 이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죠. 변호사로서도. 여러분들 네. 이분이 아무래도 그 저작물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된 저, 어떤 전문가.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저 그 만화 쪽 사건 맡아서는 네. 아주 거의 진 적이 없습니다. 야 뭐야 이게 뭐지? 너무 멋있다 이거. 아니 그거 뭐, 너무 멋있다. 대단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 스웩 아니에요 스웩? 만화 쪽 소송으로 제가 진 적이 없습니다. 네. 제가 만화가기 때문에 너무 스웩이잖아 아니, 이거. 제가 제일 잘 아는 것 같아요. 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나 이런 얘기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좋아. 그건 제가 잘해요. 그거는 제가 아주 잘합니다. 이거 너무 멋있잖아요, 여러분. 사실 뭐 스웩. 변호사 중에 만화를 저보다 잘하는 사람은 별로 없겠죠. 변호사 중에 제일 잘 그리겠죠. 만화 제일 잘 알고. 제일 잘해. 그러겠죠. 네. 짱인데? 짱인데?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성과도 꽤 많은 있었고요. 여러분 채팅창에서 나가지 마시고. 이런 거 보면 잘난 척까지 한다고 이제 더 재수없게 생각하실래요? 여러분 이런 스웩은 우리 좀 인정해 줍시다. 스웩 솔직히 스웩 넘치잖아요. 아 이거 좀 근데 위험하네. 짱이다 진짜. 유튜브 생방송이라는 게 너무 이렇게. 아닙니다. 이거 그대로 박제될 거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좀 이따 2부 때 여러분이 물어볼 질문에 답해주실 전문가분이에요. 지금 2분의 말을 듣고 재수없으면 안 되지. 감사해야지. 저는 근데 네, 전 별로 이렇게 제가 잘났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 사람.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그건 가장 잘합니다. 잘하진 않았어요. 뭐 한정된 분야에선 그럴지 몰라도. 아, 그러니까 좁은 영역의 왕이다 나는. 그 좁은 영역의 최강자. 그리고 이제 뭐 저작권계의 타노스. 제가 이렇습니다. 저 만화가 중에서는 잘하진 않았다. 만화가 중에서는 법을 제일 잘 알고, 네네네. 변호사 중에서는 만화를 제일 잘 알겠지만, 네. 만화가 중에서는 되게 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만화가 중에서 법을 제일 잘 알겠죠. 변호사 중에서도 그렇게 뭐 뛰어난 사람은 아니니까. 자, 그런 식으로. 네. 아, 이게 되게 여러분 역시 변호사랑 말싸움하면 안 돼요. 순식간에 말리고 있죠, 제가? 논리 킹 논리잖아요. 이 네. 그렇게 설명하니까 묘하게 설득력이 있네요. 네. 변호사한테 드립치면 그냥 말리는구나 이렇게. 좋습니다. 자, 네. 그러면 현재 네. 이거 궁금했어요. 네. 제가 언제나 웹툰 스쿨에서 말씀드리잖아요. 네. 이분들 지금 다들 이 채팅창에서 난리도 아니야 지금. 아 너무 이렇게. 예, 아니 변호사님의 매력에 빠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그 주먹 쥔 손과
호빵맨 주먹과 카레빵맨 입 여기에만 빠지다가 이제 조금씩 캐릭터에 빠지고 있어요. 자, 요즘 요거 여쭤볼게요. 만화를 좋아해서 만화가가 되려고 준비하다 보면 네. 가장 빠지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네. 만화를 싫어하게 된다는 거죠. 나와 만화의 관계가 불편해질 수 있다. 저는 이게 가장 비극적인 결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너무 좋은데요. 그러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었어요. 현재 만화와 변호사님의 관계 네. 그냥 좋다로 퉁치지 마시고 좀 묘사해보세요. 변호사에게 현란한 표현으로. 저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너무 좋다 말고 소송 사건은 너무 지루하고 소송이나 이제 법 쪽의 사건은 네네. 굉장히 지루하고 힘들고 빡빡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한 사람을 또 한 사람이 웃으면 한 사람이 울고 아, 이런 반드시, 사건이 많습니다. 예. 반드시 한 명은 울죠. 게다가 딱 관계된 몇 명만 봐요. 그거는 기록은 그렇죠. 근데 만화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또 아름답고 재밌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가 이제 변호사 25시나 그 지금 하는 정글 노동법 그리면 막 보여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한테 실제로 보내줘요. 막 좀 보고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차갑고 무서운 변호 그 법 쪽에 의해서 일을 하면서 네. 좀 더 따뜻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는 일이 그럼요, 만화인 그럼요. 거군요. 그게 자아성취죠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반응도 빠르고 그치. 즉각적이고 만화를 그린다고 누가 싫어하고 슬퍼하지 않잖아요. 그치, 만화 그린다고 만화 보면서 불행해지진 않죠. 하지만 소송 사건은 이 사람이 이기면 A가 이기면 B가 울잖아요. 그렇죠? 그렇구나. B의 돈을 뺏어서 A를 주라는 거니까. 그렇네. 그렇죠?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순전히 이제 경제적인 걸 빼면 만화가 100배 낫죠. 지금 내가 직업으로 하고 있는 일의 어떤 그 차가움, 네. 고통과 괴로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만화가 네. 많이 위로가 된다는 거군요. 그럼요, 그럼요. 힐링이 된다고도 할 수 있죠. 그것도 들었어요. 판사님한테 변호사로서 네. 그 왜 변호사가 판사한테 어필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 의뢰인 죄 없음 이러고 막 어필을 해야 되는데 네. 그 자료를 저 만화로 만화를 그린 적이 있다고.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거 저 이제 판사한테 만화를 그려준 거예요? 그 굉장히 사건에서 사실은 여러분 그 변호사 그 법조 변호사로서 이제 경력 짧을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네네. 내가 요 판례만 알면 다 이긴다. 네. 뭐건 뭐요 법리만 알면 다 이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 전혀 아니고요. 그거 아니에요. 주로 사실관계의 문제예요. 이소 이거 아니었어요? 사실관계가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설득하느냐가 70-80%예요 사실은. 사실관계 파악. 사실관계를 얼마나 잘 설득시키느냐. 아, 결정권자로 하여금. 네네네네. 근데 사실 뭐 조금 어려운 사건은 사실관계가 너무 복잡하거든요. 좀 복잡한 사건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뭘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렇게 파악이 그렇죠. 안 된다. 그러면 말이 달라요. 네네네. 자, 이걸 써준 게 어떤 의미로 써준 거냐. 둘이 말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 서로 사실관계가 아다르고 어다르게 또 이렇게 펼쳐지는데 네. 그거를 그때 제가 이제 한 굉장히 어려운 사기 사건을 하나 맡았는데 네. 고민을 하다가 야 이거는 결국 사실관계 설득의 문제니까 네. 이걸 그림으로 그려서 내면 굉장히 말풍선까지 넣어가지고 만화로 그냥 그렇죠 학습 사실관계 확인은 학습 만화다. 그렇죠. 판사님에게 그럼. 학습 만화를 그려드리자. 그렇죠. 어, 대박인데 이거. 법정에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했어요. 한 15분 정도. 법정에서 100커트 정도로 해가지고. 100컷이요? 네. 웹툰으로 치면은 거의 2화 가까운. 네네네. 그래서 프리젠테이션까지 해서 대박이다. 나중에 이거 참고 자료로 이제 네. 자료도 내고. 네네. 그랬더니 판사님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판사님들이 좋아해요? 좋아하죠. 화 안 내고? 왜냐면 이런 거 갖고 왔어 뭐 이런 게 아니고. 양해를 이제 구해야죠 당연히. 아. 근데 판사님들은 존경하는 항상 판사님 이러면서. 항상 그 사실관계 파악에 너무나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아. 판사님들이요. 우리가 이제 욕 판사 욕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제 형도 판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아, 형이 판사, 판사세요? 네, 지금 하고 있어요. 형님은 네. 판사. 네. 하여튼 뭐 근데 욕도 많이 하는데 네네. 판사들 좀 불쌍한 게 굉장히 사건이 많고 볼 시간이 없어요, 사실. 최근에 판사들의 그 삶에 대한 어떤 팟캐스트를 들은 적이 있는데 네. 진짜 경무더라고요. 힘들어요. 진짜. 하루 종일 일하고 매일 일하고 막 아무튼 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대다수가 그렇고 불성실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있겠죠 어디 가나.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도 그렇게 알기 쉽게 딱 설명해주면 너무 좋아하죠. 감사해하죠 그리고. 하긴 맨날 그 자료들 보고 있는데. 딱 들어왔는데 갑자기 만화가 딱 있어. 그래서 아, 그 너무 좋겠다 진짜. 판사님들이 네. 연예인 사건을 하면 아, 그 한 번 안 나오냐고 이렇게 법정에. 아, 연예인들 왜 안 나오냐? 지금 변호사만 법정, 나오지만 법정은 지금 모독하냐? 아, 이거 한 번 안 나오시냐고 그거 지금. 그 퍽퍽한 법조계 법조인의 삶에 너무 재밌잖아요. 되게 변수니까 또. 아, 맨날 그 기록만 보다가 절간 같은 데서. 아, 그렇구나. 보니까 너무 좋아하죠. 그렇게 이제
가끔 그런 게 있으면 제가 그래서 한 유명 연예인 가수였는데 그 사람은 이례적으로 조정을 계속 부장님이 수석 부장님이 네. 여섯 번을 불렀나 아. 판사실에 계속 한번 만나주엉 아니 계속 불러 안 불러도 되는데 굳이 아 그렇구나 굳이 꼭 오라 그래가지고 양쪽 얘기해보라 그러고 이렇게 그 판사님 일 참 열심히 하시네 굉장히 지금 그러게. 높은 자리로 가신 분이긴 합니다만 하여튼 그래서 그 사실관계를 그렇게 그려주시 드림이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성과가 여러분 서너 번 했는데 다 좋았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마누라 붙이게 되는 거죠? 저는 그 강추합니다 사실 아 돌돌랜드님 안녕하십니까 지금 SN킴 반장님이 계속 인사를 대신 해주고 계신데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오신 분들 모두 반갑고요. 지금 오늘 이영호 변호사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시는 일이 뭐 다 다르겠습니다만 네네네. 자기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를 예컨대 책을 한번 써본다거나 도회 같은 걸 충분히 넣어가지고 네네네. 사파 같은 거 그리면 되잖아요. 그게 정부와 사회에 그게 또 맞는 자세인 것 같고 저는 너무 공감이 가요. 네. 중학교 때 생물 시간에 네. 그 배웠던 내용을 네. 만화로 그려가지고 제출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만화로 그리는 시도를 했던 거죠. 계속해서 네. 만화 일기도 쓰고 네. 그 나이를 먹어가지고 얼마 전인데 제 친구가 네.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굉장히 똑똑하고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네. 대기업에서 입사해가지고 잘 나가는 친구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직을 한다는 거예요. 네. 흔히 그 헤드헌팅이라 그러죠. 네. 스카우트 당해가지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을 하는데 거기서 프레젠테이션을 내가 해야 되는데 네. 그 프레젠테이션이 정말 잘 되면 네. 연봉 협상을 잘할 수 있다. 그래서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네. 어떻게 해야 프레젠테이션을 잘할지 고민을 해봤는데 네. 네가 좀 도와줘라. 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할 내용을 네. 제가 만났다 그랬어요. 그렇죠, 도와줬어요. 그렇죠, 친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앞으로 뭘 하려고 하고 네. 그 회사가 뭐 어떤 부분이 있으면 더 좋고 이런 걸 만나러 막 그랬어요. 네. 그걸 줬어요. 네. 그리고 그 친구는 기대했던 연봉보다 아주 높은 연봉을 받고 이직을 했어요. 이게 약간 우리는 만화를 그리기 때문에 몰랐는데 네. 만화가 본업이 아닌 사람들에게 만화는 정말 강력한 도구더라고요. 굉장히 강한 커뮤니케이션 틀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채팅창 와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어디 회사에서 기획서를 써야 돼요. 아니면 교사예요. 뭐 있는데 네. 자기가 기획서를 써야 되는데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만화가가 기획서를 만화로 그려줬어. 네.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본인이 만화를 쭉 그리면 꾸준히 그리면 자기가 그리면 된다. 대단한. 정말 그 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그리는 것만 정도만으로라도 네네네. 훨씬 더 이해가 빠르고 쉽죠. 그치. 네. 그래서 저는 굉장히 만화가 커뮤니케이션에는 이보다 더 좋은 툴은 없다. 아. 물론 뭐 거기 이제 더 들어가면 이제 음악도 들어가고 움직임 들어가면 애니메이션이 되고 이렇게 되겠지만요. 뚜따님께서 초치셨네요. 제가 하는 일에 그림을 붙이면 대표님한테 까입니다. 물론 이제 기성 세대 중에는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고객사가 이해하기 쉽게 그림을만 넣었는데 대표님이 너무 그림을 넣지 말라. 네. 뚜따님이 좀... 잘하셨는데 대표님이 고루하시네 좀. 약간 보수적으로 한다면 좀 뭐 좀 점잖게. 그지. 네, 말풍선 같은 것도 좀 없애거나 뭐 그림도 굉장히 깔끔하게 하신다거나. 하얀 독수리님도 리스크가 좀 클 것도 같아요. 경우에 따라서 잘 이용해야 될 거. 아 물론. 아 물론 그 정도 눈치는 필요합니다. 내가 프로포즈를 하고 아내 될 사람의 아버님한테 결혼을 허락받으러 가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버님. 제가 만화를 그렸습니다. 이러면 곤란해요. 눈치는 있어야지 당연히 걷다 대고 따님을 사랑해서 달라는 썰 이러면서 만화를 줬어. 그러면 안 되지. 자네같이 경박한 사람에게 줄 수 없네.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그 정도 눈치는 있어야죠 여러분. 내 말은 할 수 있다면 활용하기 좋은 도구다. 저는 뭐 작가님 하시는 일도 뭐 지금 이제 심리학을 만화로 그리시는 이런 것도 그렇고 네네네. 그렇게 모든 것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고 항상 요약이 되잖아요. 네네네. 그림을 그리다 보면. 그죠. 그게 우리나라 사회를 좀 이렇게 정부화 사회로 만들고 좀 더 살기 쉬운 사회, 이해하기 쉬운 사회로 만드는 또 길이 아닐까. 그럼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거의 한 시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이영호 변호사님이 어떻게 고대법대를 가서 어떻게 애니메이션 업계로 갔다가 어떻게 변호사가 되었고 어떻게 아침까지 만화를 그리셨는가. 마감할 때 제일 힘든 건 뭐예요? 아 그림은 저 이제 사건 만나다 보니까 네네. 쭉쭉 그림은 돼요? 어렵지 않은데 이제 아이디어 생각하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소재를 잡는 거. 그렇죠. 만화가네. 600회 되니까 이제 나올 게 없어요. 만화가야. 600회면 진짜 장수 만화죠. 근데 저는 그 거기다가 뭐, 경쟁자도 없어.
그러니까 만화 그리는 게 저밖에 없어서 지금 요즘에 비슷하게 그리는 분들 몇 분 계십니다만 네네네. 그래서 롱런한 것 같습니다. 대박이다. 롱런이 롱런. 네. 자 그러면 만화가로서 앞으로의 포부. 저 정말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뭐요? 아, 그 아까 법조 드라마. 법조 드라마. 네. 꼭 그때 저를 잊지 마시고. 형태가 되건 어떤 형태가 되건. 네. 네. 요즘에 빌리언스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봤는데. 아 얘기 들었어요. 그것도 한 3분의 1쯤은 법조 얘기거든요. 그쵸, 그쵸, 그쵸. 아, 너무 재밌더라고요. 네. 어떻게 그 이야기를 만들고 네. 캐릭터를 만드는 데 있어서 네. 굉장히 좋은 참고 자료가 있습니다. 네. 웹툰 스쿨이라고. 저 많이 듣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롱토뷰는 다 들으시더라고요. 롱토뷰는 다 들었어요 진짜. 그 나중에 인태우, 이제 인태우 작가님께 대박이었어요. 재밌었죠. 너무 재밌어요. 나중에 작법서 같은 거 좀 보시다 보면은 네. 마침 산책이나 저희 궁극의 캐릭터 뭐 이런 것도 좀 들어주시고. 반면에 이제 궁극의 플롯은 몇 번 들었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거는 약간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지금. 중급자 이상이고요.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SN킴님도 변호사님 덕업일치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법조만하게 전원일기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꿈을 그리는 자님 변호사님 현재 지금 그리고 계신 게 있다고요. 그게 바로 변호사 25시라는 만화고 변협신문에 실리지만 네, 제 블로그 따따따 이영욱.com 가시면 따따따 오랜만에 들어봅니다. 따따따 이영욱.com 이영욱 변호사 검색하시면 EYUNGWOK 네, 거기 네. 가시면 보실 수가 있다. 블로그랑 연결해놔가지고요. 네, 네. SN킴 우리 반장님 질문 있어요. 질문하십시오. 언제든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근데 그 질문하시는 동안 네. 오늘 롱터뷰 어떠셨어요? 생각보다는 스무스하게 작가님 잘 리드를 해주셔가지고 아니요, 제 생각보다 너무 잘 정리해 오셔가지고 쭉쭉쭉 말씀하시길래 아 그런 건 아닌데 저는 매우 편안했고 재미가 없을까봐 걱정이 좀 되고요. 재밌을 겁니다. 단지 좀 이렇게 단지 좀 제 말이 거예요. 이렇게 이슈가 된다는 것 좀 가서 저는 근데 굉장히 엄청난 이슈가 되죠.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를 지금 저기서 몇십 명이 듣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 이거 볼게요. 잘난 사람이 전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의견은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SNK님께서 저거 네. 이따 할 건데 그렇죠? 만화 소설 드라마 같은 매체를 가리지 않고 저작권 소송이 걸렸을 때 만화가 원고가 승소한 경우가 있나요? 자 이거 거의 저작권 소송이 걸렸을 때 인정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뭐... 자 이거 이제 우리가 이따가 할 얘기인데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아니 그런 건 꽤 많이 있고요. 그 네네. 예컨대 뭐 저 제일 유명한 게 여우와 솜사탕 사건이죠. 김수현 작가님 네. 그거 한 거를 MBC에서 비슷한 걸 만들었다가 그냥 개망신 나오고 그때 손해배상도 꽤 많이 나왔죠. 여우와 솜사탕 만화가 작가 만화가 아니죠. 근데 그건 만화가 아니고요. 네. 제가 만화는 네. 만화가 이제 드라마 상대로 소송한 거를 한 두어 건 했는데 무패신화 이영욱 변호사님 그때도 다 성과가 좋았습니다. 그 공교롭게 네네네. 그 하나는 저 황민아 선생님의 왁덕을 덕덕을이라는 만화를 갖고 점프 공연 점프를 상대로 네. 소송을 했는데요. 네네네. 1심은 제가 안 했어요. 1심은 져서 왔는데 네네네. 2심 제가 해서 저랑 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님 같이 해서 원래 황민아 선생님이 청구했던 것보다 더 돈을 많이 받고 조정을 했습니다. 간지난다. 조정, 네, 조정을 해서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만 이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걸로 조정을 해서 거의 뭐 다 이겼다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몇 년 전에 그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 있었죠. 별에서 온 그대. 네. 그건 그때... 이제 강경호 작가님의 설이. 그렇죠. 강경호 선생님이 설이가 훨씬 더 빠르죠. 몇 년. 훨씬 빠르죠. 두 개의 작품이 되게 비슷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그 소송을 했죠. 소송을 해가지고 제가 네. 소장 쓰고 소장을 냈더니 제3자가 중재를 해주셔가지고 그것도 상당히 좋은 성과로. 중재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좀 밝히지 못하는 거는 좀 양해를 법무적인 해주십시오. 그거는 그 비밀 유지 약정이 있어서 비밀 유지 약정이 있군요. 네. 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변호사 모신 것 같다. SM 김님 어떻게 발이 답이 됐나요? 그 있다 왕왕 있다. 전 그 만화가 분들이 좀 약간 패배의식 같은 게 제가 듣기로도 만화가 드라마나 영화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적이 없다 그런 약간 근거 없는 미신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SM 김님 저작권 소송에 걸린다면 타노스를 불러라. 이영훈 변호사님 부르면 수액 넘치게 최고의 변론을 해주신다. 자 이제 여러분 이쯤에서 네. 슬슬 롱터뷰 1부를 끝내도록 하고요. 네. 저희는 2부로 넘어갈 텐데요. 거의 1시간 넘게 네. 자신의 이야기를 쭉 풀어주셨는데 네. 먼 곳까지 와주셔가지고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 예. 제 영광입니다. 네. 네. 팟캐스트 청취자 여러분들은 다음 주에 이어질 이영욱 편 2부에서
법무적인 질문 답변 시간을 들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도 이쯤에서 인사를 하도록 하지요. 네, 예. 청아문화 산업대학교가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유튜브 이종호 웹툰스쿨의 롱터뷰. 오늘은 만화계의 법요사 변호사계의 만화가 이영욱님과 함께 롱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전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네, 이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